경북 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청소년 리포트입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AI 연구회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세대에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소프트웨어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육진 MBC 청소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단 바닥에선 로봇들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로봇과 모니터를 보면서 열심히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세계 대회가 있을 만큼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2022년도에는 로봇 마스터 세계 대회의 한국 대표로 경북의 초등학교 팀이 나가서 1승을 거두는 등 우수한 성과도 냈습니다. 2023년도에도 로봇 마스터 전국 대회에 경북에서 이 팀이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봇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오락적인 요소와 그리고 코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AI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안동 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서 곧 세계대회도 나갈 예정입니다. 소프트웨어 AI 캠프는 지난 7월 15일과 22일 농어촌 학생들 대상으로 의성과 용량에서 열렸으며 시지역인 안동 풍정풍서 초등학교에서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안동 소프트웨어 AI 교육 연구회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이번 캠프는 경북 소프트웨어 AI 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열리고 있는데요. 로봇 마스터, 카미봇, 엠블록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귀찮았는데 생각보다 재밌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로봇 마스터라는 로봇을 이용해서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져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안동 소프트웨어 AI 교육연구회는 경북 북부권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교육과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동 소프트웨어 AI 교사 연구회에서는 북부권역에 있는 30여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 교육에 대한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터디 활동과 이런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회 선생님들은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통하여 에듀테크,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 등 각 학교에서 적용한 사례를 공유하며 챗GPT로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를 업무와 수업에 활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디지털 AI 교육에 대한 열정이 미래를 준비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육진입니다.